나 진짜 이거 나 오늘 너무 흥분되는데 요거 방장 캡처해. 캡처해. 파운데이션 같지만 파운데이션이 아닌 너. 뭐야? 물광을 넘어선 오로라가 있는 거죠. 진짜 요 제품은 가까이서 봐도 꿀리는 피부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웅행웅행 진웅앙 입니다. 입냄새 공격. 굉장히 초췌하고 피부가 뒤집어진 상태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낀 지 코로나가 시작이 된 지 거진 1년째잖아요. 그래서 2020년은 마스크의 해로 보냈어요. 그래서 뭐 덴탈도 꼈다가 KF94도 꼈다가 막 이것저것 마스크를 끼느라고 우리가 예뻤던 화장도 되게 찝찝하고 퍼펙트하게 못하고 우리 피부도 막 이렇게 난리난리 개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죠. 쌈배경 마스크를 끼고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할 때 제가 정말 잘 썼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내돈내산 4가지 파데프리 추천템 들고 왔고요. 제 피부 타입과 오늘의 스킨케어 말씀드릴게요. 제 피부는 여드름 수부지 민감성 피부고요. 평소에 25호 베이스를 사용하고 오늘 스킨케어는 토너 앰플 로션으로만 스킨케어를 해줬고요. 이쪽 반을 발라서 반반 커버를 해서 커버력은 어떤지 피부 표현은 어떤지 보여드릴 거고요. 올 로드샵인 만큼 말이 너무 길어. 입이 너무 아파. 막 보여주고 싶어 빨리. 그래서 제일 저렴한 제품부터 가장 고렴이. 근데 가장 고렴이가 2만원 선이에요.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페리페라 밀크블러 토너 크림 01 퓨어 제품이고요. 미스터리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터리님에게 영업을 당한 제품인데요. 60ml에 10,000원으로 출시가 됐어요. 정말 우리 페리페라인 만큼 가성비 대박적인 제품이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조금 촉촉한 타입이고요. 이 제품은 자외선 차단 기능은 없지만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해요. 이 제품을 발라주실 때는 꼭 선크림 발라주셔야 돼요. 굉장히 물처럼 뚜르르 하얀색 크림이기 때문에 양 조절 정말 잘해주셔야 되고 양 조절을 조금 했거든요. 벌써 뽀얗게 톤업이 된 거 보이세요? 이 제품은 조금씩 더 발라주셔야 허여 멀건하게 뜨지 않아요. 물크림 바르는 것처럼 촉촉하게 발리다가 마무리감은 살짝 세미글로우한 느낌이에요. 막 물광 터져 그런 느낌은 아니고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화사하고 톤업된 그런 느낌은 아닌데 제 피부에서 적당하게 화사하게 돼요. 솔직히 커버력 같은 거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13호분들에서 23호분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백탁이 있는 촉촉한 톤업크림이라서 추천드리고 싶고 옐로 베이스 핑크 베이스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라서 마스크를 착용을 했을 때도 마스크에 묻어남이 전혀 없는 제품이에요. 너무 새 걸로 나가기 좀 그런 자리야. 오늘은 조금 이렇게 뽀해 보이고 싶어. 하지만 커버가 되긴 싫어.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인데 다만 아쉬웠던 거는 처음에 발랐을 때 촉촉했던 게 유지력이 오래 가지 않아요. 한두 시간 정도 촉촉했다가 밖에 나가면 조금 세미매트하게 바뀌기 때문에 악건성 분들은 피해주시고요. 10대 학생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고요. 남성분들 파데나 비비 쿠션 바르기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추천! 식물나라 산소수 토너 쿠션 02번 생기피치! 오늘 보여드릴 제품 중에서 유일하게 쿠션 타입 제품이에요. 생기피치! 가격은 17,800원에 리필 없이 이렇게 퍼프랑 요거 쿠션 하나 있는데요. 올리브영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요 제품은 바르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사용을 했을 때는 살짝 트러블들이 한두 개 정도 올라왔어요. 근데 제품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한 번 더 써볼까? 두 번 더 써볼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트러블이 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조금 민감한 반응이 있었나 싶었는데 요건 어쨌든 제가 사용을 하고 트러블이 났던 제품이지만 두세 번, 네 번 사용했을 때는 트러블이 없었고요. 그래도 정말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이 제품 매장에서 테스트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하지만 너무너무 제품이 좋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쿨링감이 오지어요. 오지고 느리고 느리고. 쿨링감이 대박이에요. 전 진짜 겨울에도 쿨링감 있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바른 쪽? 안 바른 쪽. 확실히 핑크 베이스라서 그런지 완전히 뽀얗고 굉장히 깜깜하죠. 조금 더 가까이 보여드리면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요. 지금 은은하게 광채 도는 거 보이세요? 커버력도 은근 있기 때문에 다크서클 커버도 굉장히 잘해주고 핑크 베이스인데도 코 옆에, 코 밑에 붉은기 커버를 굉장히 잘해주고 입 옆에 칙칙한 부분 커버도 굉장히 좋아요. 처음에 성분이 안 맞아서 아 이거 진짜 너무 아쉽다. 제품이 촉촉하고 가격대도 괜찮고 제품력도 괜찮은데 트러블이 나가지고 처음에 버릴까 했어. 근데 버리기엔 너무 아깝잖아. 올리브영 세일 때 산 건데. 그래서 참고 써보자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 제품도 페리페라랑 똑같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
건조해지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제품은 저는 정말 밖에 들고 나가서 수시로 수정을 해주는데요. 수정을 했을 때도 모공 끼임이라던가 속건조 같은 거 전혀 없었고 확실히 조금 밝은 핑크 베이스이기 때문에 제 목이랑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양수조를 잘 해주신다면 정말 정말 예쁜 생기피치, 이름도 너무 잘 지었어요. 생기피치. 퍼프가 너무 좋아가지고 리필을 팔까 검색을 해봤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올리브영 식물나라 보고 계신다면 따로 별도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지만 올리브영이 볼 일은 없다는 거네,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고 뭐. 마스크에 묻어남이 있어요. 추천! 세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정말 말의 모에템이에요. 에스쁘아 워터스플래시 선크림이고요. 진짜 제가 공병을 네 통을 비웠어요. 입이 아플 정도로 제품 패키지가 리뉴얼 되기 전부터 정말 정말 잘 썼던 패키지를 바꾸면서 가격도 18,000원으로 올렸더라고요. 조금 아쉽지만 무튼 너무 제품이 좋기 때문에 이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혼합자처로 알고 있어요. 화장이 안 먹어. 정말 화장이 정말 건조해. 뭐 어떤 베이스 선크림을 발라도 안 먹어 하시는 우리 건성분들, 복합성분들 이 에스쁘아 선크림 기억하세요. 이거 당장 캡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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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입 아프게 하지 말고 바로 발라볼게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 중에서 가장 쫀쫀촉촉한 제품이에요. 이것도 핑키시한 느낌의 선크림이고요. 벌써 광 보이시죠? 눈에 막 쓱쓱 발라도 눈시림이 전혀 없는, 거의 다 써서 안 나와요. 은은하게 톤업을 할 수 있는 선크림인데요. 확실히 진짜 개기름광 같은 광이 엄청 돌죠. 스킨케어한 피부도 건조한 피부 표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쪽을 보시면 광 도라방스예요. 완전 미쳤죠. 이 제품은 파데프리도 잘 썼지만 메이크업 전에 선크림 뭘 살지 모르는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드리고 싶고요. 난 진짜 생얼 같은 피부 원해하시면 이 제품 바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광을 넘어선 오로라 광고. 이 제품도 살짝의 마스크에 묻어남은 있어요. 핑크 베이스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시면 지금 다크서클이 약간 커버가 된 거 보이시고요. 코 옆에 붉은기를 커버해줄 정도의 그런 커버력은 아니에요. 정말 피부가 편안하고 제가 요거를 네 통을 쓰면서 트러블이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요 제품은 정말 말모템이고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입이 닳도록 설명하지 않을게요. 정말 겨울철에 촉촉하게 쓸 수 있는 촉촉 쫀광 선크림입니다. 정말 제일 좋았던 게 시간이 지나도 건조해지는 게 없어요. 건성분들, 수부지분들이 촉촉한 선크림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선크림. 파데프리 추천 마지막 템은요. 이니스프리 제품이고요. 이니스프리 심플라벨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3번 딥 베이지 컬러고요. 40ml 18,000원으로 1호, 2호, 3호로 나왔는데요. 이 제품은 저처럼 25호, 27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어두운 딥 베이지 컬러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잘 썼던 제품이고요. 사용하기 전에 쉐이킷 해주셔야 돼요. 무기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돼 있네요. 흔들어주세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 중에서 그나마 제일 파운데이션 같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손보다는 브러쉬보다는 에어퍼프로 바르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빈드서울 윙크 쿠션 에어퍼프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에스쁘아 제품 못지않게 굉장히 쫀쫀촉촉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만 봤을 땐 누가 봐도 파운데이션이다. 진짜 파운데이션 같죠, 여러분들? 이 제품 너무 예뻐. 여러분 보이시죠? 오늘 보여드린 네 가지 제품들 중에서 커버력이 제일 좋아요. 이 피부 표현만 딱 보면은 진짜 그냥 촉촉하고 커버력 조금 있는 파운데이션 바른 피부 표현이에요. 마스크에는 많이 묻겠죠. 하지만 더욱더 좋았던 거는 이 제품은 세 가지 컬러가 있어요. 밝은 피부부터 어두운 피부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호수가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았던 제품이고 진짜 이 제품은 가까이서 봐도 꿀리는 피부가 아니에요. 꿀리지 않아. 진짜 너무 좋죠. 이렇게 줌을 땡겼는데도 붉은기 커버 싹 됐죠? 다크서클 커버 싹 됐죠? 제 피부에서도 요 정도 커버력인데 피부 우리 예쁜 친구들이 요거 바르잖아요? 팍이에요. 팍. 나 진짜 이거 나 오늘 너무 흥분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종이 되면 정말 엉엉 울어버릴 것 같은 제품이고 이니스프리 정말 정말 칭찬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디 계시나요? 파운데이션 같지만 파운데이션이 아닌더. 뭐야?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한 네 가지 제품들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1, 2, 3, 4 보여드렸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들 취향은 하나쯤은 있겠지. 오늘 보여드린 요 네 개 제품들 다 정말 좋지만 그래도 베스트 1은 이니스프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파데프리 영상도 오늘 옹갱이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럼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피부 표현 좋네.